네, 이제 오세요. 네. 제가 원래 이렇게 썼나요? 맞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브라스코 루카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더 커튼 염대성 실장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와 있는 현장은요, 네. 어디냐면 세규 이지구의 A4 블록, A4 블록 중흥 S클래스 현장이죠. 그 중에서 오늘 촬영하는 집이 59 A타입입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타입은 그냥 이번 사전 점검 때 두 가지만 잡았어요. 저희도 스케줄이 일요일 날이 또 따로 있어가지고 다른 지역에. 근데 이상하게 또 계속 59 A하고 84 A 분들만 오시니까 굳이 반복해서 찍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표준 삼아서 그냥 저희가 되도록이면 옵션을 많이 안 한 이런 세대를 기준점 잡아서 오늘 분석해 드릴 거고, 월요일 날은 저희가 또 84 A 타입을 분석을 할 거니까. 네. 어차피 따로따로 영상이 갈 거예요. 요즘에는 편집을 한꺼번에 안 해요. 그게 또 너무 길게 보시기에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게 타입은. 보시기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타입은 왜 안 오시지 하는 분들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면 그 이유와 그냥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 상황을 말씀드릴게요. 사실 저희가 어떻게 보면 요즘에는 한 단지에 평형 타입끼리 자재가 크게 틀리지만 않으면 한 집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맞아요. 저희는 이제 평면도 보면 사이즈가 나와요. 사실 어느 정도는. 그래도 이렇게 동행 신청을 이제 받아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촬영을 하면 별 나쁠 것 같진 않아요. 일단은 입주민들은 굉장히 좋아서. 그래서 일단 오늘은 59 A타입에 지금 왔고 거실 설명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거실 쪽을 설명을 드리는데 여기가 이제 중흥 S클래스잖아요. 제가 예전에 부영 계열, 그리고 예전에 롯데 계열, 롯데캐슬 계열, 그리고 중흥 S클래스 중에서 가장 사실 제가 조금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부분이 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염실장 이렇게 문이 있다는 게, 물론 이제 편의성은 보장되지만 예전에 왜 우리가 건조기하고 세탁기가 없을, 그러니까 그 건조기가 없을 때 여기서 빨래를 말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고 예전에 아세요? 옛날에 롯데 계열은 이쪽에도 세탁실이 맞아요.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막 저녁에 막 시끄럽다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고. 근데 이제 시대가 변했잖아요. 네. 사실 저도 이왕에 중흥에서 대우 푸르지오를 이제 같은 한 식구 됐잖아요. 그러면 그냥 대우처럼 이제 요거 그냥 없애시죠 라고 제가 건설사 관계자라면 그렇게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아철이 상대적으로 좀 좁아 보여요. 그래서 저 사람은 가구 얘기를 해야지 왜 갑자기 집 가지고 10이야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다른 데하고 차별적으로 두고 싶은 이유는 그거예요. 일단 집을 이 사람의 몸매를 알아야 여기에 어울리는 옷을 배치를 하는데 보통은 사람의 몸은 본인의 몸이니까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옷을 입는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안 어울리는 옷들이 있죠. 그렇죠.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너는 뚱뚱하다, 너는 날씬하다, 너는 얼굴이 커 보인다, 넌 얼굴이 작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럴 때 그래야지만 아, 저 사람은 머리가 크기 때문에 모자를 오히려 쓰면 안 되겠네, 아니면 이런 유의 모자로 얼굴을 작아 보이게 해야겠네, 아니면 몸을 키를 더 크게 보여야겠네, 앵글 부츠를 신기면 안 되겠네, 이런 식을 제가 각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대신에 집이 되는 거죠. 일단은 제가 계속 단점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누가 봐도 사실 TV의 센터라든지 이런 거하고도 조금 문제가 있고, 반면에 어떤 뷰 측면에서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쇼파 높이가 여기가 맞아요. 염실장님 뷰가 이쪽이 맞는데 아닌 집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저희가 모든 집을 가본 게, 어떤 집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맞아요 하면 이제 이분은 어떤 식으로 손해를 보냐면 3인용 쇼파밖에 안 들어가고 여기에 이 공간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공간이 공평하지 않은 그 자체가 솔직히 좀 아쉬운 거죠. 그런데 이번에 중흥 S클래스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세 가지 요건 때문에 좁아 보이지가 않아요. 적어도 우리 59A타입은 현재. 그 이유가
일단은 문의 색깔이 이런 몰딩들이 창문 틀하고 바닥하고 지금 벽지 심지어는 아초일까지가 염 실장님 색깔이 좀 어떤 것 같아요? 좀 일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영상에서 담기긴 하는데 바로 그거예요. 일단 컬러의 일치를 봤다는 거. 두 번째, 생각보다 그렇게 좁지가 않아요. 59 타입 치고 어쨌든 표준 이상은 돼요. 여기가 보통 3100, 3000에 불과하는 아파트들도 있는데 3250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쪽 제가 아까 좁다 좁다 한 부분도 2750이 나오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저희 브라스코 4인용 쇼파는 또 들어가요. 제가 그거를 바로 과천에 있는 23평형 55타입에 적용시켰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 가능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는 이거 보고 오자마자 여기 입주 예정자 분께 저희 클라이언트 분께 되게 생색을 냈어요. 제가 대신에 요거 왜 좋다고 지금 얘기 안 하냐고 방방 뛰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유가 진짜 이렇게 판 두 개짜리 드물죠? 음실장님 네. 이게 판 두 개짜리가 이쁘잖아요. 여러 개 있는 것보다 매지가 적을수록 좋죠. 혹시 그 눈치 채셨어요? 끝까지 판 두 개로 만든 거? 물론 천장고가 좀 높은 데는 위든 밑에든 왜 좀 틈이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두 장으로 되어 있다는 거는 저는 너무 칭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집이 깨끗해요. 그리고 주방 쪽도 제가 물론 설명은 이따가 다시 드리겠지만 다시 한번 저는 이걸 한몸으로 보니까 이쪽으로 한번 다시 보여주시면 어때요? 여기에 있는 자재 색깔도 너무 하얗지도 않고 예전에 진짜 차용했던 그 무늬묵도 아니라 그냥 이 집은 어느 정도는 뭔가가 다 통일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집이 생각보다 넓어 보인다는 거. 커튼박스도 염 실장님이 말씀하시겠지만 뭐 나쁘지 않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가구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쪽에다가 소파를 놓는 게 네, 맞고요. 왜냐하면 저쪽이 아무래도 좁으니까. 그리고 여기 있는 뎁스는 이제 어쩔 수 없는 게 이거는 59 타입이 다 겪고 있는 게 3750이 나오기 때문에 그냥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 쇼파 자체가 너무 넓은 것보다는 오히려 코너를 놔도 좋으니 이 의자의 안전 폭이 좀 더 줄어들어야 되지 않냐. 아니, 자꾸 우리 염실장의 커튼을 가리지 말자 약간 이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물론 코너를 놓으면 이제 가리긴 한데 그래도 전체적인 코끼리보다는 최대한 여기로 이 커튼을 감상할 수 있게 넓어 보이게 우리 포그 시폰이 살 수 있게 이런 식으로 꾸미는 거를 저 같은 경우는 좀 추천드리고 메이트 조명 우리 간접 조명 업체 얘기도 조금 도와드리자면 중간에 여기가 스프링클러를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세 개를 박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두 개를 박으면 어떨까 하는데 애매한 이 위치 때문에 아마 세 개로 할 것 같아요. 메이트 조명 사장님도 근데 아예 문까지 포함을 하면 차라리 이거를 센터로 잡지 않고 이걸 센터로 잡아서 하나, 뭐 두 개, 세 개 이렇게 해서 그냥 좀 전체를 저 간접 조명이 보완해주는 식으로 했으면 좋겠고 여기 같은 경우는 어쨌든 실링팬 하실 분들이 뭐 하실 분들은 어차피 하시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생길 것 같고 두 번째 이쪽 T5는 이따가 염 실장님이 혹시 생각나시면 얘기해 주세요. 이걸 설치하기 좋은지 안 좋은지. 그래서 일단은 거실은 제가 10점 만점 중에 뭐 한 제가 뭐 평가하는 자격이 드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한 9점 정도 주고 싶어요. 원래 이거 색깔만 틀렸어도 그냥 한 7.5, 8점인데 이런 톤 맞추는 게 굉장히 이 자체를 사실은 2.5점이 이것 때문에 빠지는 거거든요.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근데 그거를 다 상쇄했다고 해야 되나? 다른 장점들이. 그래서 일단은 제가 이것도 기가 막히게 가리는 방법을 알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오시는 분들한테 제 비밀 얘기이기 때문에 해드릴 거고 홈스타일링 하기에 거실은 일단은 굉장히 점수가 높습니다. 커튼으로 넘어 바톤 터치 할게요. 뭐 되셨어요? 커튼 박스! 넓이 쟀어요. 넓이. 이게 실제로 입주 준비하시고 사전 점검하시면 그 다음에 커튼 매장 오시면 고객님들이 가끔 이제 커튼 박스는 많이 안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면
우리의 보통의 시선은 이렇게 수평에서 많이 머무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커튼박스가 끝까지 돼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들 모르시는 분들인데 요즘은 이 박스 넓이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줄자 한번 대드리면 요거는 그냥 저희랑 안 하시더라도 참고하시면 좋은 게 15cm 정도거든요. 왜냐면 예전에는 커튼박스가 14cm 정도만 나와도 사실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걸 다 할 수가 있었어요. 뭐 블라인드의 커튼, 겉지 속지 또는 뭐 암막 커튼의 속지 뭐 다 가능했는데 요즘도 가능해요. 그리고 15cm 정도면 평균이 14cm니까 평균 조금 이상이긴 하거든요. 이 박스에서는 1cm도 되게 중요해요. 근데 왜 요즘은 중요해졌냐면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IoT 커튼 의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저희도 그 IoT 커튼을 스마트 홈이죠. 되게 전문적으로 많이 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업체들마다 그 성격은 좀 다르긴 한데 저희는 꽤 메인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동 커튼이 들어갈 때는 뭐 무작정 다 되는 건 아니고 공간에 좀 이런 제한들도 있고 또 추천할 만한 실측, 추천하지 않을 만한 실측 이렇게 있어서 저희는 항상 커튼 박스의 길이, 뭐 높이 다 재지만 이 넓이도 같이 재줘요. 그래서 여기는 15cm 정도라고 알고 계시면 좋고 네. 권장사항은 전동 커튼 또는 전동 블라인드 쓰시기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나는 전동 커튼 해보고 싶어 그러면 저희한테 문의 주시면 저희가 커튼박스 넓이와 깊이 계산해서 최대한 충돌 일어나지 않게끔 쓰시는 거를 조언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동을 쓰기에 100점인 집이 있다면 우리 중후 S클래스는 거의 100점에 가깝긴 하고 그리고 또 다른 데에 비하면 조금의 아쉬움이라고 할까? 근데 아예 없는 데보다는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이거는 다만 한 1-2%의 아쉬움인데 뭐냐면 이제 이쪽이 소파 자리겠죠. 그리고 네. 반대쪽이 TV. 물론 뭐 각자의 집의 상황에 따라서 바꿔 쓰시는 분들은 있으시겠지만 우리 여기 지금 촬영하는 집 기준으로 보면은 물론 이제 조명 공사나 인테리어 공사 하시는 분들은 네. 업체들을 통해서 위쪽에 콘센트 증서를 하시면 돼요. 전동 커튼을 쓰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그런 문제 없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예쁜 가구 사시고 우리 예쁜 붙박이 쓰시고 크게 공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커튼 쪽에 전동을 넣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위쪽에 콘센트가 없어요. 물론 다른 단지들은 있냐? 한 열에 아홉 단지는 없습니다. 근데 어디에 10개 중에 9개는 없어요. 맞아요. 근데 어디에 그러면 콘센트가 있느냐? 보통 밑에 쪽에 있거든요. 그래서 영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 배선이 저의 줄자 따라 내려와요. 이렇게 내려와서 한 요쯤에 콘센트가 있으면 굉장히 좋긴 합니다. 왜냐면 커튼으로 그 콘센트를 가리면서 내려온 선을 바로 꽂을 수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보면은 그거보다 타고 좀 더 들어오죠. 그래서 여기에 꽂힙니다. 물론 이 기역자로 꺾이는 배선들은 저희가 안 보이게 처리를 해요. 그래서 크게 문제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콘센트가 조금 더 이쪽에 있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아파트가 있었으니까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뭐 모든 단지들이 가까이 있는데 중국만 저기 있습니다는 아니고 상담 다녀보면 열에 한 두세 집 정도가 이쪽에 빼놓고 나머지 한 7-8집은 거의 이쪽에 있긴 해요. 그리고 어떤 집들은 이쪽에 콘센트가 없기도 합니다. 이렇게 시스템 에어컨을 하면서 에어컨 콘센트를 아예 없애버리는 데들도 있어서 이거는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 너무 좋은 거다. 하지만 조금 더 가까웠으면 좋았겠으나 전혀 문제되지 않으니 전동 커튼 또는 전동 블라인드를 생각하시는 분들 중에 조명 공사를 만약에라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전원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 제작할 때 배선을 조금 더 빼서 이쪽에 꽂아주시면 최대한 깔끔하게 처리 가능해서 이런 전동 스마트홈 IoT 커튼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스템적인 부분 말고 패브릭적인 부분을 말씀드리면 사실 제가 또 오늘 좀 날이 덥지만 창문을 잠깐 닫아볼게요. 이거는 좀 중요한 팁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 고객님들한테. 네. 입주 아파트는 특성상 아마 블라인드 받을 때 커튼 의뢰가 많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커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저는 커튼에 대한 선입견은 없어요. 뭐 예를 들면 어떤 박람회, 뭐 메세 뭐 이런 데 뭐 어디 저쪽 뭐 킨텍스를 가보고 뭐 이런 웨딩 박람회를 가서 커튼 상담을 받아보니 뭐 요즘은 뭐 차르르만 산대더라 또는 뭐 요즘은 무조건 거치속지 한대더라. 근데 저는 항상 상담 때 그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되게 경계하거든요. 저희 무조건. 업종은 왜냐면 되게 유연해요. 이런 패브릭 업종은 네. 누구네가 거치속지 사도 내가 차르르 사고 싶으면 사도 되는 거고 영수엄마네가 블라인드 사도 내가 커튼 사고 싶으면 커튼 사면 돼요. 다만 여기서 몇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블라인드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만약에 이건 좀 고민하시면 좋은 게
보통 정석적인 추천은 창문이 쪼개지는 대로 나누는 게 추천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 5구 타입 기준이에요. 8사나 이것도 다른 영상에서 촬영을 할 건데, 그럼 여기 몇 개가 들어가냐면 작은 거 하나, 가운데 거 하나, 작은 거 하나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영상에서 잘 보실지 모르겠지만 가운데 창이 그렇게 많이 안 크죠? 비슷해요. 무슨 뜻이냐면 얘가 90cm고 네. 얘가 119cm예요. 그래서 이러면 나는 정석대로 쪽수대로 나눴는데 네. 이 세 개의 크기가 비슷해 보이니까 네. 너무 좀 산만할 수도 있어요. 아... 너무 작은 거 세 개가 내려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틀린 매달 아니고 그렇게 하셔도 좋고, 블라인드를 생각하시는데 조금 더 깔끔하게 연출하고 싶은 분들은 2분의 그러니까 반으로 나누시는데, 그 반을 어떻게 나누냐면 왼쪽에서 딱 가운데로 반을 나누는 게 아니라 아. 내가 소파 자리에 앉아서 환기가 필요한 쪽에 작게 하나, 그 다음에 이 두 개를 그냥 크게 하나로 가셔도 돼요. 보통 원래 5구 타입은 다른 영상들이나 사진들 보면 2베이로 돼 있어요, 원래 창이. 근데 얘네가 그걸 한 번 더 쪼갠 거라 이걸 절반 나누지 마시고 이렇게 작은 거 하나, 큰 거 하나 가셔도 예쁩니다. 커튼 하시는 분들은 내 개인 기호에 맞게 겉지속지 하셔도 되고, 가끔 이제 나는 전동 쓰고 싶은데 겉지속지 둘 다 모터 쓰긴 싫어, 그래서 나는 하나만 살래, 그럴 땐 저희가 이제 우리 브라스코 우리 포그 시스템에 안에 들어있는 중지 원단 쓰시면 되게 좋아요. 중지는 개념적으로는 그래요. 속지보단 매우 두껍고 겉지보단 조금 얇지만 원래는 없는 표현인데 저희가 만든 거잖아요. 맞아요. 진짜. 실제로 저희 계약 명칭은 포그 차르르라 그래요. 그쵸. 시중에 유통되는 일반 차르르들 굉장히 많아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또는 제가 매장 상담할 때 가끔씩 이러세요. 어, 실장님 차르르 뭐 다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어 맞아요 그래요. 근데 저희가 파는 중지는 그 시중에 유통되는 차르르랑은 조금 밀도나 중량이나 가공 핏은 좀 달라요. 그래서 그거는 저희랑 진행하고자 하시는 생각이 있으신 여기서 밀도라는 걸 한번 설명해 주시죠. 네. 도대체 원단의 밀도를 어떻게 이해하면 사실 될까요? 사실 굉장히 단순해요. 이게 실제로 매장의 샘플을 보시면 원단의 조그만 부분, 그리고 실제 시공 포트폴리오 사진, 인터넷 쇼핑몰에 있는 상세 페이지로는 절대 구분이 안 됩니다. 왜냐면 제일 밀도 높은 거랑 제일 밀도 낮은 거 찍어도 사진은 비슷하게 나와요. 근데 고객님들이 이걸 어디서 판단할 수 있냐면 실제 생활 영역에서 밀도가 낮은 제품들은 저녁이 되면 다 비쳐요. 저 집에서 지금 런닝맨 보이는 것도 보이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거를 밀도가 낮은 원단이라고 하지 않고 속커튼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밀도가 높아지면 아 생김새들은 비슷해, 근데 저녁 시간에 우리가 꼭 겉지가 필요한 시간이 되면 그 밀도 높은 저희 중지 포그 차르르는 조금 오버하면 이 앞에 있는 아파트도 거의 안 보여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너 영상에서 거짓말하는 거야? 이게 아니라 진짜로 저희 매장에 오신 분들, 특히 저녁에 상담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뭐 아무것도 없이 팔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기본 뭐 일반적인 차르르, 그 다음 저희 중지 포그 차르르 딱 보여드리고, 저희 매장 앞에 상가들이 되게 많아요. 아무래도 네. 상하 공간에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걸 촥촥촥 보여드리면 그 밀도 차이를 제가 100날 뭐 이건 50입니다, 이건 150%입니다 이렇게 퍼센테이지 비교해드리는 것보다 네. 그 시각적으로 한번 겪어보시는 게 진짜 되게 반응들이 재밌어요. 오 실장님 신기해요 이런 분들도 있고, 어떤 고객님의 따님은 저한테 상담받다가 오,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엄청 신기하네요 이렇게 피드백하는 따님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밀도라는 단어는 제가 여기서 뭐 수치적으로 뭐 되게 전문가처럼 뭐 몇 프로입니다 그 프로 고객님들 체감 아무것도 못하고 실제로 실물을 경험해보시는 게 가장 좋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중지를 하세요 이건 아니지만 개인 기호에 맞게 겉지를 쓰는 분들은 속지가 중지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얇게 가시면 됩니다. 다만 나는 심플 이즈 베스트, 나는 미니멀하게 갈 거야, 나는 전동 모터 하나 달 거고 커튼 레일 하나 깔 거고 그리고 딱 하나를 완벽하게 달고 싶어, 그럴 때 중지는 꽤 괜찮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여기가 이거 되게 좁은 거 알아요? 네. 창이 커요. 창이 커요. 그래서 보통 여기 40cm, 35cm 2베이로 나눠놓는데 여기가 3베이로 나눠놨다는 게 그런 걸 뜻하죠. 주방 앞서기 전에 다시 한번 칭찬 드리려고. 이거 진짜 좁은 거예요. 40.7, 여기는 35.2, 35, 40cm. 이 눈이 큰 거예요, 이분이. 이분이 눈이 큰 거예요. 정말 눈이 큰 거예요. 거의 아까 뭐라고 하셨죠? 84,
한 7484처럼 창을 쪼개놨죠 얘네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솔직히 말해서 84도 어떤 아파트는 두 개여가지고 저희가 뭐라고 했잖아요. 원래 5구는 보통 2베이로 쪼개놨어요. 그래서 저거는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사소한 것 같지만 창문 큰 거예요. 보통 한 요 정도에 올라와 있거든요. 맞아요. 요것도 지금 거의 통창이라고 보셔도 돼요. 예. 자, 주방. 주방은 작아. 물론 저희 소비자 여성분은 아까 너무 예쁘게 말씀하신 게 그래도 식탁 놓을 수 있겠네요 하니까 이제 살짝 웃었는데 제가 그럼 당연히 놓으실 수는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사실 의자 진입 방향 같은 거를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가구점들에서는 벤치를 영업을 많이 할 텐데 저는 사실 벤치는 조금은 반대를 하는 게 그 이유는 이제 제가 여기서는 말씀드리기가 뭐하고 저희들도 벤치는 제품 있지만 한 4년째 안 팔고 있었죠. 여러 가지 다섯 가지 정도 이유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열심히 벤치를 파시는 분들은 또 저 사람 왜 또 나 영업 막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서 저는 제 물건 위주로 설명할게요. 일단은 수납이 부족해요. 여기가 식기 세척기 또는 무슨 오븐 하나를 이렇게 우리 고객님들처럼 넣었을 경우에는 큰 솥을 놓을 데도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컵 놓을 것도 이제 부족하고 왜냐하면 밑에 들어갈 그릇이 다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심지어는 이제 또 잔소리가 시작돼서 좀 죄송한데 제일 마음에 안 드는 게 어느 아파트든 요즘에 이런 게 좀 많은데 여기 위에 보이시죠? 확대로 뭐예요? 틈이죠. 틈. 틈이에요. 여기 이 틈에 먼지 쌓여요. 이걸 왜 끝까지 올리면 되지? 무슨 디자인 한다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런 틈이 있으니까 이제 더 뭔가가 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그렇다고 뜯어고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앞으로 건설사들이 제발 그냥 옛날 방식대로 그냥 위를 깔끔하게 그냥 마감을 했으면 좋겠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무슨 우물천장에 조명 넣을 것도 아니면 명분도 떨어지죠. 저게 작은 부위 같지만 먼지가 쌓인단 말이에요. 한 5년 뒤에 집 팔으려고 했는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면 이제 새카매진단 말이에요. 저 안 닦아요. 여자분들 키 안 단다고. 뭐 꼭 여자 말고 남자도 닦아야 되는데 우리는 더 안 닦지 그렇게 따지면. 그래서 일단은 저것만 아니었으면 저는 사실은 지금 제안을 해드리려고 했던 게 우리 고객님이 이걸 채택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홈스타일링에 집어넣는 게 바로 저 주방 상고장 있죠, 염 실장님. 저거를 곧 있으면 조 팀장이 오시거든요. 이거를 넓게 말고, 넓게 놓으면 답답해. 그러니까 저 크기대로 말고, 정말 얄쌍하게. 예. 네. 그냥 텀블러 정도, 스타벅스 텀블러 정도만 들어가도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저거랑 같은 자재로, 샌드그레이한, 포그그레이한 톤으로, 여기를 살짝 위에만 이렇게 하나를 더 설치라면, 이게 훨씬 더 집이 예뻐 보여요. 많은 분들이 집이 좁아 보인다, 냉장고장도 있는데 여기에 또 이걸 하면 어떠냐 하는데 자꾸 이거를 상상해서 그래요. 여기까지 이게 튀어나온다는 상상을 해서 그래요. 근데 이게 아니거든요. 이것도 아니거든요. 저는 요 정도를 말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 웃긴 사람이네. 돈 벌려고 요만한 거 별로 실용성도 없는 거를 왜 우리가 돈 들여가면서 여기다 이걸 설치해야 되냐. 여기 안에가 3단 정도로 수납을 해놓으면 어마어마한 양의 또 잔물건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딱 영상 안에다가 한번 스케치를 한번 이렇게 딱 이 모습을 상상하는 거를 제가 여기다가 한번 띄워 드릴 테니까 요 모습을 잘 한번 보셔가지고 어떤 모양으로 나올지를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차피 이게 두꺼워서도 안 되는 게 조명 때문에 그렇고 식탁 자리를 또 너무 많이 침범하면 일어날 때 또 여기 위에 빵꾸 나니까 다치니까 어차피 얄쌍하게 단 여기 있는 이 높이가 그대로 구현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쭉 이렇게 얄쌍하게 그대로 주제만 넘어올 수 있게 딱 이런 식으로. 그리고 밑에는 좀 무리인 것 같네요. 밑에는 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식탁 자리를 보면 이게 1500도 안 나와요. 그리고 이게 이제 1070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냉장고 자리하고 여기하고 이제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기 중흥 같은 경우는 식탁을 일단은 안 팔을 거예요.
팔긴 파는데 확정을 안 짓는다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가 한 1m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가 아마 잘하면 키친핏이 지금 튀어나올지 안 튀어나올지 그거는 이제 조 팀장이 보셔야 되는데 안 튀어나올 경우에는 유효거리 800 정도만 있어도 불편이 없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1600까지 식탁이 가능하다고 봐요.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염실장님 1600짜리를 놓게 되면 요 정도의 크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다리가 이렇게 끄트머리 달려있으면 안 돼요. 저희 것처럼 어떻게 돼 있어야 되냐면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 뭐 말하는지 보이시죠? 다리가 이제 상판의 끝보다 안쪽으로 더 들어와 있어야 돼요. 네. 그래서 상판은 얄쌍하게 좀 나온다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다리가 너무 정직하게 이렇게 끄트머리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건 이제 큰 집에서 샀던 가구를 작은 집으로 가져온 느낌이 나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저희 브라스코에서 한물형 다리를 쓰는 이유가 상판은 유효 면적은 넓지만 밑에 있는 다리가 생각보다 답답하지 않게 이걸 받쳐주니 그렇게 좁아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부장까지 하면 여기가 진짜 1200짜리 식탁밖에 안 들어가고 문 여는 것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요 정도의 그냥 플로팅 상부장 하나를 옵션에 있는 걸 복사를 하고 이쪽에 식탁 색깔을 같은 포그 그레이 색상으로 맞추는 거를 조금 추천드리는 그런 편입니다. 그래서 주방은 요거를 사람들이 이제 무슨 밥그릇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게 이게 지금 가능한지 모르겠는데 왜 이런 것들이 약간 조절이 되잖아요. 이거를 약간 이런 식으로만 바꿔놔도 되게 이쁘게 보일 수가 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 소비자분들도 이거 결국은 좀 더 예쁜 걸로 바꾸긴 해요. 근데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게 아니라 조언만 주는 정도니까 일단은 이런 건 입주 후에 하셔도 돼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물론 메이트 조명에서 실링팬이라든지 간접 조명 공사를 하실 때 같이 이제 하는 게 당연히 편할 수는 있는데 이런 조명은 요즘에 저희가 인터넷에 있는 사이트에 사람 불러서 이렇게 충분히 바꿀 수가 있는 거라서 여기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요. 여기에 식탁에 이걸 놓고 요 공간을 놀려서 액자를 거는 것보다는 저는 액자를 정말 싫어하거든요. 레일 액자니 뭐니 그런 거 정말 싫어하기 때문에 결국 그냥 이 상부장을 정말 얇게 해서 인테리어를 좀 완성을 하는 게 어떨까. 요 누드 공간을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지을게요. 크다. 그죠. 이제 네. 입주 아파트에 진짜 창문 크다. 제일 많은 질문 중에 1등은 아니고 한 2등, 3등 정도 되는 게 실장님 주방은 어떻게 해요? 이거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10집이라고 보면 10집이라고 봤을 때 안 하시는 집 그냥 한 두세 집 그리고 뭐 하시는 집이 뭐 8집이라고 했을 때 그 8집 중에 이유가 다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안 하시는 집들은 사실 우리 고객님 세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어때요 우리 사부장님 여기? 해결 안 해도 솔직히, 돼요. 솔직히 이 집은 저희 집이었으면 저는 굳이 그러니까 디자인적인 것만 아니면 안 할 것 같아요. 맞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무슨 피해보는 게 아니라 우리 끄트머리 있는데? 맞아요. 그것도 그렇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게 주방 블라인드의 필요의 첫 번째는 필요예요. 필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섰을 때 누가 우리 집을 보거나 내가 저 집을 보이거나 뭔가 우리가 사생활 침해가 생길 것 같은 이런 필요에 따라서 주방 블라인드는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생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하시는 분들의 절반 정도는 필요해서 하세요. 실장님 저희 집 주방에선 앞동 뒷방이 보여요. 여기가 아파트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네. 또는 다른 단지랑 되게 가까워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필요해서 하시는 분들이 반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 하시는 분들 중에 절반은 누구냐면 필요 없는데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어떤 니즈냐면 우리 집 앞에 아무것도 없어. 나 안 해도 돼. 근데 나 주방이 좀 예뻤으면 좋겠어. 이런 니즈들 때문에 주방은 무조건 필요로만 접근하시기보다 또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저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이건 절대 아니고 예.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딱 말씀드린 게 지금 우리 촬영하고 있는 고객님 세대도 예. 사실은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근데 이 우리 고객님 의뢰하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
뭔가 그냥 이게 단순히 필요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디자인적으로 저녁 시간에 아이들만 커튼 다 닫고 뭐 거실 딱 차르르 쳐놓고 안방 안 맞고 쳐놨는데 여기만 뭔가 이빨 빠진 것처럼 돼 있을 수도 있거든요. 누군가는 그거를 불편하다고 안 느끼겠지만 누군가는 그게 조금 싫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방을 볼 때는 나의 개인적인 성향에 따라서 필요로만 접근하다 그러면은 안 하시는 집도 있고 하는 집도 있을 거다. 근데 디자인적으로 접근한다 그러면은 하나 넣어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이럴 때 포그 그레이 색깔로 딱 우드블라인드 하면 예쁘겠네요. 맞아요. 그래서 필요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디자인적으로 되게 예쁘게 갈 수도 있고 그냥 실용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걸 제품군을 굳이 말씀을 드리면 디자인적인 것보다 실용적으로 갈 거야 그럼 콤비 블라인드 같은 거. 근데 디자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여기에 예쁘려고 블라인드를 다는데 가장 기본 제품인 콤비 블라인드를 설치하지 않으시겠죠. 그래서 그때 추천해드리는 제품은 정석적인 고급스러움은 우드블라인드예요. 이런 톤 맞춰가지고 우드블라인드 깔끔하게 해놓으면 예뻐요. 근데 그럼 우드블라인드가 엄청 불편하고 먼지도 쌓이는데 왜 추천하느냐라고 접근하면 그런 단점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죠. 근데 그래도 우드블라인드는 늘 잘 팔리는 제품에 들어가 있거든요. 아니야 그 얘기 해주세요. 맨날 난 그 얘기가 제일 재밌더라. 이번 단지 분들도 이 얘기는 다른 단지 거를 보시진 않으니까 어떤 순이 엄마가 있어. 네. 근데 순이 엄마가 우리 고객인 영희 엄마한테 야 우드블라인드 절대 하지 마. 걔네들 그놈들 말 듣지 마. 너무 불편해. 그게 그리고 너무 먼지가 많이 쌓여. 관리하기가 너무 지랄 같아. 절대 하지 마. 과연 이게 어떤 상황이죠? 사실 그게 이제 지금 설명의 연장선이긴 해요. 그래서 그 설명을 먼저 드리면 뭐 우드블라인드의 단점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긴 하죠. 먼지 많이 생긴다, 뭐 고장 잘 난다, 쓰기도 어렵다. 근데도 우드는 늘 잘 팔려요. 그러면서 디자인적인 제품에 같이 추천해드리는 게 누구냐면 요즘 뜨는 제품. 아, 요즘이라고 하기 단어도 좀 애매한 게 작년, 재작년부터 많이 팔렸으니까. 우린 많이 팔았으니까. 유행 주기가 한 5년에서 10년 간다 치면 아마 계속 잘 팔릴 거예요. 우드 블라인드를 제일 지금 위협하고 있는 애들이 콤비 블라인드가 아니라 오히려 철제 블라인드, 알루미늄 블라인드.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되게 의아하실 거예요. 절반 정도는 맞아 요즘 알루미늄 뭐 오늘의 집이나 인스타그램 보면 많이 하지 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 아 무슨 소리야 알루미늄은 옛날에 뭐 사무실에서 물튀기인데 무슨 철판때기를 달아. 근데 그거는 뭐가 정답입니다 아닙니다 말씀드릴 수 없어요. 그냥 내가 예쁘다고 느끼면 그분은 알루미늄 사시면 되는 거고 누구는 그게 별로라고 하면 내가 생각하는 예쁜 제품을 사시면 돼요. 그게 우드나 콤비 블라인드가 되겠죠. 어쨌든 요약하면 실용적인 판은 콤비를 사시면 되고 디자인판은 우드나 알루미늄을 사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루카 부장님의 설명의 연장 뭐냐면 야 근데 예쁜 건 알겠어. 우드 블라인드 뭐 알루미늄 블라인드 그래 예쁜 건 알겠는데 야 그게 구조적으로 슬랫형으로 돼 있으니까 좀 불편하지 않아? 그리고 내 친구네가 우드 쓰는데 뭐 아까 루카 부장님 말씀하신 순이 엄마네가 철수 엄마네가 우드블라인드 쓰는데 나한테 절대 사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너한테 혹시라도 우드블라인드를 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업체는 피해라 라고 말을 했어. 근데 염실장 너가 나한테 우드를 권하네? 그럼 내가 널 피해야 되는 거니? 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어떤 개념이냐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만약에 A라는 고객님이라고 칠게요. A 고객님 주변에 우드를 쓰는 사람들이 많다고 쳐요. 그럼 그분들은 다 말릴 거예요. 영수 엄마, 철수 엄마 우드 사지 마. 진짜 불편해. 진짜 왜? 힘들어. 고장 너무 잘 나. 나 너무 후회. 그래서 그 집을 한번 딱 놀러가 보는 거야. 그러면 그 집은 우드를 어디다 쓰고 있을까요? 보통 거실에 쓰고 있을 거예요. 여기가 다 우드로 돼 있네. 왜냐면 과거부터 우드 블라인드는 주방처럼 작은 창에 쓰는 제품이 아니라 메인용 제품이었어요. 누구였냐면 커튼의 대체제였던 거죠. 커튼 쓰기 싫은 사람들이 거실은 멋있게 해야겠어. 근데 커튼은 써봤으니까 오케이. 그렇다고 또 이 영상을 보시고 난 거실에 우드 계획하고 있었는데 네가 왜 그런 절대 그런 건 아니고 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거실에 우드를 달면 잘 쓰시는 분들은 잘 쓰시지만 어쨌든 이 집에서 창이 제일 크기 때문에 불편함이 좀 증가해요. 무슨 뜻이냐면 올리고 내리고도 조금 더 힘들 거고 먼지도 조금 더 많이 쌓일 거고 고장률도 아마 조금 더 높아질 거예요. 하중이 높아지니까. 그럼 이제 염실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우드를 추천하는 게 거실이냐? 아니죠. 이 영상을 눈에 담고 딱 주방을 보면 얼마나죠? 그냥 면적으로 최소한 한 8분의 1 정도 쌓여 있어요. 진짜 비교가 안 되죠. 무슨 뜻이냐면 저기가 80이 힘들면 얘네들은 10도 안 힘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나의 지인이 나한테 우드를 말리는 걸 무시하셔라 이건 절대 아니지만 그분들이 경험하는 불편함은
대부분 큰 창에서 생기는 불편함일 거다. 근데 그게 창이 작아지면 많이 해소가 되면서 대신 예쁜 디자인을 가져갈 수 있으니까 불편함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조금의 해소가 되고 디자인 점수가 올라가니까 상대적으로 주방같이 작은 창들의 우드나 알루미늄이 들어간 분들은 만족도가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꼴 득실차에서 결국은 이기는 거야. 맞아요. 근데 똑같은 제품을 큰 곳에 쓰는 사람들은 분명히 제품이 같아요. 근데 거실에 쓰는 사람들은 만족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일반 아마추어 입장에서는 그 비교를 같은 조건에서 맞아요.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일단 쓰고 있으면 그 불편사항을 많이 얘기를 해버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어떤 사례들도 있냐면 거실에 우드를 썼던 실제 고객님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희한테 다시 이사하면서 오셨는데 이제 거실에 우드는 절대 안 쓰시겠죠. 그분은 이미 써봤으니까. 그쵸. 거실에 커튼을 딱 사요. 그 다음에 이제 주방 같은데 필요하시다니까 제가 우드를 딱 권하거든요. 그리고 고객님이 한마디 하세요. 실장님 저 우드는 절대 안 써요. 이걸 났어. 나 진짜 전집에 질렸어. 전집에 뭐 어디 다른 지역에서 거실에 우드를 10년을 썼는데 저 너무 불편했어. 저는 우드는 절대 공짜로 줘도 안 가져요. 우짜도 꺼내지 마. 근데 그걸 내가 막 억지로 해가지고 우드를 달았어. 예쁘게 추천해드려서 판 거야. 그럼 설치가 딱 끝난 날 전화가 뭐라고 하냐면 실장님 내 우드는 가볍네요. 이렇게 전화가 와요. 그럼 제가 어떨 땐 생색도 돼. 저희 건 가볍죠 라고도 하지만 실제로 저희 게 가벼워진 게 아니죠. 볼륨이 작아진 거야? 저희 것도 거실에 달면 무겁겠죠. 또는 다른 업체 것도 거실 걸 주방에 달면 가볍겠죠. 왜냐면 이만한 거를 이만하게 달았으니 당연히 가볍고 당연히 편리하고 당연히 먼저 덜 생기죠. 근데 이제 고객님들이 저희 걸 좋아해 주셔서 그런 거긴 한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셔야 될 건 뭐 특별히 어떤 회사의 우드가 좋을 순 있어요 조금. 근데 무게가 대단히 경량화된다거나 그렇진 않아요. 시장은 보통 자재가 비슷하게 움직이거든요. 그거를 얼마나 적재적소에 활용했느냐의 싸움이에요. 가끔 보면 우드 블라인드라고 하면 아예 막 어느 위치인지도 안 여쭤보고 나빠요 불편해요 뭐 쓰지 마세요 라는 업체들도 있고 그러니까 막 콤비만 추천하는 데도 있고 또 어디는 저희처럼 적재적소에 쓰면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데가 있는데 저의 개인적인 추천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절대 흑백이 아니에요. 그 사이에 어딘가거든요. 뭐냐면 그래서 너의 말은 요약하면 뭐야 우드를 쓰려는 거야 말래는 거야 이거를 요약하면 우드라는 제품의 성질은 늘 같다. 그 성질을 좀 나쁘게 적용될 수 있는 곳엔 권장하지 않고 그 성질이 되게 좋게 적용될 수 있는 데 권장한다. 그걸 우리는 그냥 줄여서 적재적소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만 체크하시면 좋은 블라인드를 좋은 위치에 잘 쓸 수 있을 거고 그 제품이 어울리지 않는 곳엔 다른 제품들을 추천받아서 집 전체 스타일링이 끝났을 때는 되게 편리하게 잘 샀다 그리고 나한테 필요한 위치에 필요한 제품을 잘 샀다라는 느낌을 받으실 건데 이 적재적소를 잘 못하는 업체들은 이걸 다 시공이 끝나면 돈은 많이 냈는데 뭔가 다 좀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나의 동선에도 나의 생활 패턴에도. 그래서 항상 커튼 블라인드 상담은 얼마나 좋은 걸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얼마나 적재적소에 나의 라이프 패턴에 나의 이런 취향에 잘 맞췄느냐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 안방입니다. 거울 한번 봤어요. 자, 저희 염실장이 방금 되게 좋은 말 해주셨죠? 주방에서. 이게 적재적소? 네. 저는 이제 중간에 한마디를 드리자면 그거예요. 저희가 물론 음식에 조리하는 걸로 비교를 하면 이런 음식 재료 같은 것도 물론 좋고 신경 쓰지만 결국은 뭐예요? 요리를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있어도 누가 요리하느냐에 따라서 음식이 달라지죠. 맞아요. 우리가 요리 잘한데 저희가 그리고 이게 있어요. 한식, 중식, 일식 이런 셰프가 다르다면 저희는 같이 모여서 그 뷔페를 준비를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통 소비자들이 이거를 각개전투를 알아보잖아요. 그러면 그 업체들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것만 그 소비자의 제한적인 정보를 토대로 꾸며주다 보니까 소비자들도 다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중에서도 말씀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하신 분들이 계시고 소비자 중에서 그냥 대충 그냥 저는 밝은 계열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따라서
그 업체가 어떻게 맞춰준 걸 그런 품질이라든지 그런 레벨이 점점 달라진단 말이에요.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업자들이라고 하는 여러분들이 소위 생각하는 업자들이 마침 인테리어 업체처럼 서로 같이 소통을 하고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강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은 안방 같은 경우 이제 시작하자면 안방은 제가 좀 놀랐어요. 5구 타입 치고 여기가 되게 넓어요. 3200이 나오기 때문에 열세자가 들어갑니다. 여러분 열세자가 들어간다는 뜻은 뭐냐면 보통 12자 또는 10자만 들어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3000 그거보다 한 요 정도가 공간이 더 넓기 때문에 통을 좀 크게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중간에 스타일러장이나 뭔가를 쪽장을 하나 만들 때 좀 더 여유 공간들이 생긴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보시면 되는 거고 요 부분도 굉장히 제가 기분이 좋았던 게 612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튀어나오지가 않고요. 오히려 기가 막히게 아마 얘하고 비슷해질 거예요. 여기하고 그러니까 중간에 요 홈이 하나가 생기긴 생길 거예요. 요거하고 튀어나오지 않게 아마 맞춰질 것 같아요. 붙박이가 이렇게 여닫이로 슬라이딩은 참고로 제가 좀 좋아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이제 보통 우리가 붙박이 내경을 600으로 잡아요. 600 정도가 돼야 패딩 같은 애들이 이 여닫이 문을 밖으로 안 빼요. 안 밀어요. 이불 같은 애들이. 근데 600을 하게 되면 앞뒤 문짝까지 계산하면 630이 나오는데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제일 고민한 게 잠깐만 여기 계세요. 줄자를 한번 가지고 와야겠다. 어떤 공간이냐면 이런 스프링클러라든지 아니면 이런 공기정화 이런 거를 이제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700이거든요. 700 지점에 이거를 지금 설치를 했는데 분명한 거는 큰 간섭 요인은 안 생겨. 하지만 문 쪽에서는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여기에 몰딩이라고 해서 붙박이가 끝까지 올라가지 않는데 저희 브라스코 같은 경우는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저희가 하는 방식은 이거를 정말 기가 막히게 이렇게 빗겨나가는 식으로 이렇게 최대치로 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얘가 더 낮기 때문에 얘 기준으로 삼아야겠죠. 이렇게 기가 막히게 몇 미리로 비켜나갈 수 있게.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마이너스 몰딩 이제 시공이라고 하는데 그냥 깨끗하게 이 색깔에 맞춰서 요거하고 같은 세트인 것처럼 한 몸인 것처럼 맞추는 붙박이를 많이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붙박이를 당연히 안 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아예 이렇게 방이 조그만데 여기다 침대 큰 거 하나 놓으면 꽉 차고 끝났는데 그건 그렇지만 여기 있는 드레스룸이 5구 타입 찍고는 작진 않아요. 왜냐면 아예 없는 평형 타입들도 있으니까 다른데 그렇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내경이 확실히 좁잖아요. 여기는 옷을 걸기가 조금 애매해요. 이런 파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기에 여보 우리 겨울옷을 한 10벌을 걸 수 있어라고 처음엔 생각을 하시는데 막상 걸어놓으면 이 어깨들이 이렇게 돌아가요. 왜냐면 얘네들이 볼륨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무슨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84 이상처럼 어떤 긴 복도를 형성하는 그런 긴 드레스룸이라면 어떤 붙박이를 안 해도 되는 명분이 생기는데 사실 그들도 그걸로는 부족하니까 그거는 그대로 놔두고 붙박이를 하는 케이스가 압도적으로 많잖아요. 염실장님. 네. 그럼 여기 5구 타입은 절대 제가 강요하는 게 아니라 어디서 하든 붙박이를 이제 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붙박이를 한다면 이왕이면 붙박이 티를 내지 말고 그냥 길다랗고 좁은 이런 아트월처럼 보이게 최대한 틈이나 손잡이가 없는 깨끗한 제품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안방 같은 경우는 그럼 침대를 건너편에다 놓을 공간이 있나요 하는데 여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좁지 않은 게 이 틀까지 하면 2200인데 보통 이런 틀은 빼야 되니까 저는 나름대로 한 라지킹을 놨을 때도 돌아갈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거에는 조금은 좁기 때문에 저는 이게 30cm잖아요 요 정도 공간만 있어도 저희가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가 봤을 때는 한 1700짜리 우리가 보통 말하는 라지킹 사이즈 표준 라지킹 사이즈까지는
예, 침대를 놓으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은 아마 킹 사이즈 1600짜리를 놓기 때문에 저쪽 몰딩 쪽에다가 대면 여기가 한 37cm 정도의 공간이 나오기 때문에 큰 변화는 없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로 헤드의 유무. 이렇게 헤드가 쓸데없이 두꺼우면 당연히 이쪽에서 630과 저쪽에서 침대 사이에 있는 공간이 너무 좁아지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저희는 슬라이딩을 생각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슬라이딩은 참고로 아마 요것 때문에 안 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슬라이딩이 12cm나 더 튀어나오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 가구에서 안 돼요, 여기까지 맞추시죠 하면 어디를 줄여야 되지 않아요, 실장님? 그쵸. 그럼 어디를 줄일까요? 내경? 아, 그러면 이제 입이 벌려지진 않겠지만 슬라이딩이라서 굉장히 빡센 상황이 생기고, 어차피 제가 봤을 때 슬라이딩 하신 분들이 없는 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 자체를, 우리 동탄 지역에서는 일단 한 지가 몇 년이 지났어요. 한번 가까이 와보실래요? 이렇게 튀어나오는 게 말이 돼요? 저쪽에서 보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건 얘기는 끝났고, 얄싸하게 여닫이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헤드가 아주 얇거나 아예 없는 제품으로 해서 세트로 맞추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커튼으로 넘어갈게요. 사실 커튼은 안방은 큰 뭐 이슈는 없는 것 같아요. 이슈는 없는데, 그래도 다른 단지에 비교하면은 좀 고민을 미리 해두시면 좋을 게, 사실 안에다가 뭐 암막 커튼을 할 거냐 차르르를 할 거냐 거치 숙지를 할 거냐, 이거는 진짜 그냥 1:1 컨설팅 때 다 잡으시면 돼요. 근데 조금 특이점이 뭐냐면, 멀리서 한번 찍어주시면 이게 다른 단지랑 다르게, 그러니까 다른데? 커튼 박스가 여기까지 열려있죠. 아예 우리 비상대피실 있는 문까지도 다 돼있네. 그럼 이게 뭐 굉장히 유니크한 거냐? 그건 아닌데, 그래도 보통 열에 한 6, 7단지들은 커튼 박스가 여기서 끝나요. 그렇죠. 딱 여기서 끝나가지고 고객님들, 입주자님들한테 선택권이 없었어요. 무슨 뜻이냐면, 나는 커튼을 여기까지만 갈 거야 또는 여기까지 갈 거야 선택권 없이 그냥 박스가 딱 막혀 있으니까 대부분 여기까지만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게 취향에 맞는 분들도 있었고, 네, 어떤 분들은 이만큼이 그냥 벽으로 비는 게 신화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중공은 이거는 굉장히 좋은 뭐 기회라는 단어보다는 좋은 상황이에요. 왜냐면, 네, 이제 내 취향대로 진짜 맞출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내가 여기다가 붙박이 일을 해. 이제 우리 뭐 그 무몰딩 그 붙박이가 들어가죠. 포그그레이 딱 들어갔어. 근데 생각해보면 커튼 박스는 여기서 딱 끊기잖아요. 그럼 가끔 요만큼 빈 공간이 애매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커튼을 붙박이가 여기까지 들어가면 붙박이 앞까지 그대로 땡길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훨씬 더 일체감이 좋은 안방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저희가 또 붙박이하고 커튼 색깔을 또 이원화시키지 맞아요. 않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뭐 한 방을 아예 우리 브라스코로 이렇게 뭐 시스템화로 해가지고 드레스룸을 아예 만들었어. 네. 안방에 붙박이가 안 들어가. 그러면은 헤드가 이쪽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여기가 이제 헤드인 거예요. 그러면은 커튼 박스가 이렇게 끊겨 있으면 이 내 헤드 옆에 패브릭이 없는 게 좀 어색해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취향적으로 중흥 S클래스는 지금 이거를 선택할 수 있게 해놓은 것 자체가 입주자님들한테는 굉장히 좀 누군가는 어색할 수 있지만 혜택 아닌 혜택인 것 같다. 왜냐면 다른 단지들은 선택권 자체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러면 무조건 또 끝까지 해야 되냐? 그건 또 절대 아니에요. 그건 또 아니죠. 왜냐면 끝까지 했을 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공간의 일체감, 그 다음에 헤드가 이렇게 들어가는 집들의 안락함도 생기겠지만, 또 이 창문의 위치는 그렇다고 여기까지 크게 빠져있진 않거든요. 한쪽으로 이렇게 쏠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커튼을 또 끝까지 빼면 거의 가운데가 요쯤이에요. 요쯤 제가 있는 데가 커튼의 가운데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칭이 보일 수도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오른쪽 커튼은 늘 벽만 가리고 있고 왼쪽 커튼은 늘 유리만 가리고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다 걷어놓으면 좀 비대칭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그게 싫으신 분들은 요게 몇 센치냐면 이쪽 여벽이 22cm예요 그러면 여기도 한 20에서 30만 빼줘서 딱 요거 우리 건조대 움직이는 요 리모콘까지만 딱 가려주면 조금 더 깔끔해 보이거든요. 요약하면 어떻게 사려는 거야 이건 아니고, 그거는 다르죠. 저희가 만약에 중흥 S클래스 고객님들을 막 10%를 딱 만났어. 그래서 한 120집을 계약한 겁니다. 그러면 그 120집 중에 뭐 30집은 블라인드 사실 거고, 뭐 한 30집은 뭐 끝까지
끝까지 뺄 수 있고. 그렇죠. 뭐 나머지 분들은 자르실 수 있어요. 그렇죠. 다만 다른 남지들은 120세 되면 120세 다 잘랐다는 거예요. 거제가 잘라놨으니까. 어떤 버리션이 그러니까, 없네. 맞아요. 그러니까 중음은 이게 장점이라는 거지 어떤 게 좋다 나쁘다는 아니라서 아마 우리 중음 고객님들 오시면 제가 여쭤볼 거예요. 안방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내일 모레 팔사도 가겠지만 고객님 우선 안방은 어떤 색 고르시고 어떤 재질 고르시고 보단 어떻게 규모를 만들어내고 싶으세요? 벽 끝까지 다 가실 건가요? 또는 붙박이가 들어가나요? 아니면 창문 대책 맞춰드릴까요? 근데 이거를 이 영상을 보시고 미리 고민해보시면 좋겠죠. 왜냐면 항상 이런 질문들을 처음 들을 때 고객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부터 고민하면 좋은 답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 내가 붙박이를 어떻게 짤 거고 침대를 어떻게 놓을 거니까 나는 여기서 커팅하면 좋겠다 라든지 아니면 나는 헤드가 일로 들어가서 뭐 뒤에 템바보드 느낌으로 할 거니까 패브릭을 끝까지 빼서 아늑한 느낌을 좋겠다. 당연히 그런 비교 사진들은 저희가 미팅 때 이미지로 보겠죠. 하지만 그냥 상상으로 미리 고민을 해오시는 것과 그냥 뭐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하지 이거랑은 또 차원이 다른 거예요. 만족도가. 그래서 저는 이 영상을 통해서 자 중국 S클래스 고객님들은 이렇게 하시죠. 이게 아니라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으니 이 영상을 통해서 사전 고민을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완전 세부적으로 뾰족하게 고를 때는 제가 좀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정도의 좀 메시지를 남기고 싶은 거예요. 저는 이거를 음식장 일로 오세요.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여러분 여기가 제가 아까 문을 분명히 좀 뭐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뭐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거실에서 봤을 때 당연히 단점으로 보였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으니까 말씀드리는데 문제가 아니라 이제 안방에서 보면요 이게 또 장점이 돼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주제를 잡았으면 좋겠어요. 염실장님 여기가 11자나 나오기 때문에 이걸 채우는 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가는 거예요. 커튼 박스까지. 그리고 커튼은 쭉 하는 거야. 불사이. 붙박이랑 같은 색상으로. 네. 이 도화지를 같이 맞추는 거예요. 그리고 저쪽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어요. 저 문이 없는 분들은 이 공간을 어차피 불편하게 이용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커튼을 이쪽으로 블라인드가 됐든 커튼이 됐든 그거는 염실장님이 더 잘하시니까 상담을 받으시고 제 얘기는 이걸 아예 막아버려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부영 계열 있죠. 네. 부영 계열 보면 아예 이게 없어요. 이 문이. 맞아요. 무조건 절로밖에 못 다녀. 있는데 많이 올려놨죠 이렇게. 그러니까 창문이 네. 있는데 이제 넘어가는 사람 없어. 빨래 바구니 들고 안 같이 돼 있죠. 뛰어 넘어가진 않아. 그냥 이게 이제 끝이야.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우리도 이걸 막고 침대를 이렇게 놨을 경우에는 붙박이와 침대 사이의 공간이 어떻게 돼요? 넉넉하죠. 많이 넉넉해. 제일 큰 1800을 놔도 이쪽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런 식으로 설사 지금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이 그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아, 문을 막는 게 원래 드는 거냐? 당연히 문을 막는 건 안 되죠. 문이 하나밖에 없더라면. 근데 우리는 의외로 저쪽 문으로 더 많이 다녀요. 저희 어머님도. 우리 어머님 예전 집도 이렇게 생겼거든. 구축이. 맞아, 이런 데 되게 많아요. 여기 어차피 침대를 돌아가야 돼. 맞아요. 여기가 붙박이가 엄청 많아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럴 바에는 커튼 박스가 여기까지만 있었더라면 좀 웃기거든. 그러면 이제 침대 놓고 붙박이 놨을 때 요 누드 공간이 또 신경 쓰이는데 이렇게 될 바에 아예 그냥 양계형으로 해도 되고 근데 어차피 침대를 놓으면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살랑살랑 닫아 놓은 상태로 사시는 분들 많지 않을까요? 환기할 때 빼고. 나쁘지 않죠. 근데 환기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한쪽으로 걷어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맞아요. 고정만 따지면. 안 하면 되니까. 아, 저쪽이 얇게 나오니까 오히려 편경이 날 수도 있겠네. 우리 염실장님이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돼요. 편경도 되고 그냥 여기를 양계형으로 해서 고정을 안 해서 양쪽으로 다 쓸 수 그렇죠, 있겠고. 그렇죠. 그렇죠. 어쨌든 간에 침대 헤드를 이쪽에 놓는 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그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중흥 S클래스 59A타입에서는 가장 거실이 넓어 보이면서도 수납이 많은 방법이에요. 물론 이쪽에다가 침대를 놓으면 당연히 더 넓어 보이겠지. 하지만 리빙박스 쌓아놔야 돼 이제 밖에. 네, 그만은 옷이 들어갈 데가 없거든. 인테리어 한 집 같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이쪽에 붙박이를 너무 끝까지 하지 마시고 벽판 하나 대고 이쪽으로 놓고 이쪽으로 커튼을 길게
예, 암막을 하든 뭐 하든 어쨌든 얘처럼 너무 어둡지 않게 같은 톤으로, 그리고 간접 조명도 중간에 한 두어 개 정도를 분위기 있게 쏴주고, 침대를 갖다가 이쪽 헤드 좀 낮은 걸로 방향을 놨을 때 정말 호텔 같은 그러니까 느낌을 연출했어. 이것도 내가 스케치로 한번 그려봐야겠다. 네. 이게 아무튼 저 박스가 저렇게 열려있는 건 너무 장점. 그래서 원래는 제가 가구 따로 설명한 다음에 커튼이 따로인데, 이거는 저희가 콜라보로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부분이라서 껴들었어요. 미안해요. 네, 아닙니다. 자, 여기는 이제 침실1이에요. 참 이게 명칭도 좀 통일했으면 좋겠어. 우리가 원래 제일 좋아하는 거는 여기가 침실2, 옆에가 침실3, 그리고 안방이 침실1. 이게 원래 좋은데 이게 건설사마다 일부러 틀리게 하는 것 같아. 안방을 안방으로 빼면? 네, 쉽게 얘기하면 여기는 중간에 있는 방, 즉 이쪽에는 거실, 이쪽에는 끝에 있는 방. 제가 이번에 오산 세교우리 A4블록 중흥 S클래스에 칭찬을 한번 할까요? 염 실장님? 네! 칭찬. 화면 잘 보셔야 돼요. 중간에 꺼지더라고. 네, 잘 보고 있습니다. 네.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59 타입의 방이, 자, 이렇게 설명할게요. 우리가 84 기준으로 했을 때 어땠어요, 방이? 맨 끝에 있는 방이 3000 정도가 나와요, 폭이. 맞아요. 중간방이 한 그리고 중간방이 2700이 나오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단계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74 타입, 75 타입, 76 타입, 뭐 77 타입. 아무튼 84까지는 아니고 59보다 큰 소위 말하는 30평형대. 구축으로 따지면. 그죠? 맞아요. 29, 30평형대. 얘네들은 어땠어요? 끝에 있는 방도 2700, 중간에 있는 방도 2700. 그래서 84보다 총 이 방의 넓이로 따졌을 때 30cm, 40cm가 더 작아졌죠. 그럼 그 다음 단계 있는 59 타입은 어때요? 끝에 있는 방이 이제 2700이 되고 중간에 있는 방이 어때요? 한 2400 정도 돼야 되잖아요. 맞아요. 근데 여기는 2700이다. 두 방이 사이즈가 같네요. 그래서 여러분 귀찮아도 동탄이나 세규 쪽에 쌍둥이 많으시잖아요. 쌍둥이는 집 안 싸워도 될 것 같아. 둘 다 쌤쌤이야. 둘 다 똑같아. 그리고 조금 홈스타일링적인 면에서 보면 당신들은 이쪽만에 있어서는 59가 아닌 74타입. 전국에서 59타입 중에서 가장 넓은 쪽에 있다. 왜 그러냐면 제 기존에 있는 다른 아파트 영상을 이제 다 보시진 않겠지만 그래도 몇 개 좀 같은 오산 세규 쪽이나 뭐 동탄 쪽이나 아파트는 좀 관심 있잖아요. 그렇죠. 약간 경쟁 심리가 듣든 뭐든 있으니까. 그래서 그걸 보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김포에 있는 걸 안 봐도 동탄에 있는 걸 보신단 말이에요, 시청자분들이. 거기서 느끼는 게 제가 맨날 얘기하는 게 있어요. 맨 끝에 있는 방은 서재를 꾸몄을 때, 책상을 놨을 때 의자 진입 반경이 나오는데 중간에 있는 방은 그 30cm가 치명적이다. 근데 여기는 그게 없어졌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너무 편안한 게 그냥 여기서는 이제 마치고 저쪽 방으로 가서 그냥 설명하래요. 근데 넘어가기 전에 요거 하나는 찍어야겠어요. 요거는 아주 그냥 바보 병신 같은 짓을 한 게 건설사가 붙박이 자체를 못하게 했어요. 이게 이제 배전함이잖아요. 이게 뭐 보통 문 뒤쪽에 있는데 좋았을 텐데. 문 뒤쪽에 있으면 보인다고 싫어하는데 이거보다 낫잖아요. 이렇게 하는 아파트도 있어요. 자, 이건 어떻게 하냐. 확실진 않지만 제 생각인데 여기다 붙박이를 짰을 때 밑에를 뒤에 있는 안쪽 판 있죠? 그걸 따내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옷을 이렇게 제끼고 이렇게 빼면 되니까. 신발장처럼. 네. 신발장들이. 예전에 그렇구나. 신발장에 있을 때 소방법 바뀌기 전에 그때 있었는데 어쨌든 이렇게 한 거는 뭐라고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근데 여기가 이제 깨끗해진다. 네. 장단점은 어때요? 공존해요. 저는 그냥 이쪽 방에서만 핵심만 얘기할게요. 방 똑같으니까 너무 좋아. 컨텐츠 하나가 줄었어 오히려. 자, 일단 외형적으로는 딱 좋아요. 왜 그러냐면 여기까지는 좋았어. 근데 이게 이제 뭐가 아쉽냐면 이쪽에 칸을 만들어놨어요, 실장님. 근데 사실 우리는 뭐가 많다? 옷이 많지 않아요? 네, 그래서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얘 하나를 그냥 복사를 했었으면 어떨까 하는데 이런 것들이 근데 또 예뻐 보여요. 네, 물론 옷을 넣는 그 활용도보다는 떨어지지만
어쨌든 뭔가 퍼포먼스를 벌이는 것처럼 보이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뭐라고 하는 거죠 제가. 근데 어찌했든 간에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절대로 푸시지 말고 그대로 쓰시는 게 맞는 거고요. 일단은 근데 이런 점을 생각을 하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미 가구를 계약하신 분들도 계신데 저희 고객들은 제가 계약을 끝까지 처음부터 안 한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여기가 현재 상태에서 2,400이 나와요. 근데 만약에 커튼을 냈을 경우에는 심지어는 2,300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이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아까 염 실장님이 이걸 열어놨는데 여는 순간에 기성 가구를 놓으면 일단 전체 커튼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 침대가 들어가질 않아요. 아예. 이게 지금 2,000도 안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매트리스 사이즈가 2,000입니다, 여러분. 길이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가 매트리스만 나오는 거예요. 순 매트리스만 바닥에 놔도 이게 다라는 거죠. 아닌데 우리 아들 그렇지 않아도 어디 I사 어디 H사 어디 L사에서 조명 나오는 헤드에 충전기도 있는 거 이거 꼭 사고 싶다는데 사세요. 근데 이렇게 놔야 돼. 근데 제가 이거는 정말 수도 없이 수백 번 얘기하는 게 여기가 8사일지라도 이거는 변하지가 않아요. 무조건 붙박이 있는 쪽에다가 책상이 필요한 학생의 경우에는 빼도 박도 못하고 침대를 이렇게 놓는 거는 이제 재앙의 시작입니다. 왜 그러냐? 책상을 놓을 데가 없어. 무슨 말이에요? 저희 침대 이렇게 놓을 건데 저희는 그 헤드 포기할 수 없어요. 1년 전에 200만 원 주고 샀는데 이걸 어떻게 버려요? 맞아요, 그거는. 그걸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그럼 이사 가야 돼. 왜냐? 여기다가 헤드를 놓을 수밖에 없어요. 이쪽에다가 놓으면 일단은 여기 있는 거 3개는 못 쓰는 거야, 문. 아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옷을 이제 이렇게 꺼내야 되는데 말이 안 되는 거지. 아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가구 가져오신 분들이 오늘 사전 점검 때 꼼꼼한 신랑분은 사이즈를 적어 오셨기 때문에 여기다가 놓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놓는데 헤드를 여기다가 놔야 되나 여기다 놔야 되냐. 왜 그 고민을 하는지 알아요, 염 실장님? 왜냐하면 침대를 1100 이렇게 놨을 경우에는 여기 책상을 아마 한 900자리를 놔야 되고 900자리 책상은 애들이 스티커 몇 개 올리면 노트도 못 올려요. 만약에 이쪽에다가 헤드를 놨을 경우에는 문을 닫았을 땐 괜찮을 줄 알았는데 문은 항상 열려 있거든. 여기도 한 1m 10도 안 되는 거를 놔야 돼요. 근데 요즘 애들이 1500 이상은 쓰고 싶단 말이에요. 이게 책상이 커야 돼요. 애들이 방도 안 치우고. 브랜드들도 좀 더 크게 만드는 것 같아요. 저는. 네. 아니 근데 밖에서 데스커든 뭐든 막 1800으로 나오면 뭐하냐고요. 들어가지도 않은데. 쓸데없는 그 다른 세상에서 평행선으로 가고 있는 거야. 어떻게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루카 부장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신축을 한번 이사 가본 사람은 다 박살되지 않아요? 맞아요. 염실장이 다음에 이사 가시잖아요, 만약에. 경험이 있으니까. 그러면 그런 침대 사요, 안 사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아요. 경험을 해봤으니까. 안 이쁘고 이쁘고 문제가 아니라 안 들어가는 걸 아니까, 맞아요. 저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 순열평 침대를 그냥 이렇게 처음으로 이렇게 얘기했다, 염실장. 그냥 우리 거 사세요라고 얘기해야 돼. 네, 우리 거 사는 게 정답이야. 이렇게 놓고 붙박이 문은 열려야 될 거 아니야. 여기다 수납형에서 꼭 옷을 넣는 게 아니라 옷 없는 남자에도 잔물건은 많아요. 다 집어넣고 헤드는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헤드가 올라와도 교집합이 생겨서 비기 싫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를 이제 반찬 커튼 하든 블라인드를 하든 전체 커튼 하든 일단은 이렇게 놔야 그래도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은 이쪽에 수납 솔루션을 만드시고 침대를 같은 자재로 이쪽은 이제 이렇게 기역자로 책상을 넣어서 책장에 나는 러비놈을 추천을 드려요. 근데 이거는 원체 많은 영상에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중흥분들이 다 이거 알고 오셔가지고 지금 계약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말 그대로 끝까지 이걸 이용해서 이거를 한 몸인 것처럼 브라스코에 오면 소비자분들이 색깔을 고르는 것도 아니고 제가 고르는 게 아니라 이미 이 집이 이런 색깔을 골라놓는다. 그래서 서재는 이 색깔에 이미 맞춰져 있고 여기는 침대는 이 색깔에 맞춰져 있어서 아예 그냥 우리가 소위 핀터레스트나 인스타에서 보는
인테리어 된 방 있잖아요. 간접 조명 조놓으면 그런 방을 제가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더 이상 얘기할 건 없어요. 저쪽 방은 어차피 이거의 연장선이니까. 예. 단, 요건 얘기해야겠다. 만약에 붙박이를 하나를 더 하신다면 이게 가능할지 안 가능할지 모르는데 저희는 사실 이 스위치를 옆으로 빼서 이걸 끝까지 빼거든요. 근데 지금 얘 때문에 이 분할이 나온진 모르겠는데 이거는 한번 저희가 실측할 때 봐야 돼요. 보통 얘만 없었더라도 염실장 우리 여기까지 뺐잖아요. 네, 스위치 옮겨서. 스위치를 옮겨가지고. 예. 근데 이거는 이제 일단 ING로 일단 진행 중 놔둘게요. 네. 커튼으로 넘어갈게요. 커튼은 우리 가구 쪽은 비슷한데 붙박이 때문에 좀 다르고. 근데 커튼은 정말 똑같습니다. 가로 실측 2700, 창문 사이즈 뭐 170에 높이 170, 아 180, 170 똑같고. 창호 샷시 규격 뭐. 그러니까 이게 모든 게 지금 다 똑같다는 거지. 복사해서 붙여놓기입니다. 그대로 컨트롤 10이네. 그래서 요거를 제가 중간에 왔다 갔다 한번 설명드리면 사실 방들에 대한 완벽한 솔루션은 없어요. 왜 완벽한 솔루션이 없냐면 커튼처럼 의뢰가 다양하고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달라지고 또는 예산에 따라 달라지는 게 사실 많지 않거든요. 왜냐면 뭐 예산이 없다고 우리가 침대를 안 사진 않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생활의 필수품들인데 다 니즈가 다른 거예요. 2인 가구의 니즈가 다르고 3인 가구의 니즈가 다르고 4인 가구의 니즈가 다르고 또 어린아이들의 니즈와 형아 누나들의 니즈가 또 다르고 이런 것처럼 저는 여기에 어떤 정답을 꼭 집어드리기보다는 몇 가지 안을 설명드리면 주무시는 공간이 아닌 활동하는 공간이라면 블라인드도 깔끔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그런 블라인드들 중에서 나는 실속파야, 내가 커튼 성향이 나는 실속파야, 그러면 콤비 블라인드나 뭐 롤 블라인드처럼 편리하면서 무난하면서 쓰기도 좋으면서 가격대도 착한 제품들을 써주시면 매우 만족스러우실 거예요. 왜냐면 불편한 게 없거든요. 근데 나는 블라인드파인데 나는 좀 디자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바야. 나는 모든 제품을 살 때 심미성이 필요해. 그럴 때는 아까 제가 거실에 설명드린 것처럼 좀 불편하시더라도 우드 블라인드나 알루미늄 블라인드 같은 거 쓰시면 좋아요. 왜냐면 요 정도 사이즈도 거실에 비하면 그렇게 큰 사이즈는 아닙니다. 그렇죠. 반창이죠. 맞아. 이제 아니야. 우리는 3인 가구, 4인 가구라 방을 아이들이 써. 자, 또는 우리 뭐 게스트룸이야. 나는 침대 놓을 거야. 이럴 때는 창이 아무리 반창이라도 커튼을 쓰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의 고민은 그럼 커튼을 이렇게 딱 창문에 이게 180짜리니까 170짜리니까 190 정도의 높이도 뭐 한 180 이렇게 해서 창문형 커튼으로 갈 거냐 아니면 풀사이즈 벽끝에서 벽끝 천장에서 바닥까지 갈 거냐. 아 근데 진짜 통창은 아닌데 중앙이 말 잘라서 죄송한데 진짜 창문이 다 시원시원하네요. 맞아요. 이 정도면 시원시원하죠. 근데 요거는 정답이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반창을 하면 틀리고 전체 창을 하면 맞다 이거보단 그냥 두 가지 가능성을 다 열어두시고 실제 시공 사례 그런 사진들 비교하시고 또 뭐 일반 업체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항상 스타일링 협업을 같이 하기 때문에 많이 그렇죠. 여쭤봐요. 침대는 어떻게 들어가시는지 책상은 어떻게 들어가시는지 뭐 이런 거 여쭤봐서 그런 것까지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그런 실제 시공 사례들까지 비교해서 조언해드리니까 그냥 이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는 반창이니까 무조건 블라인드. 그리고 나는 커튼이니까 무조건 끝까지. 이거보단 뭐 블라인드일 수 있고 커튼일 수도 있지. 또는 커튼이면 나는 반창일 수도 있고 전체 창일 수도 있지. 이렇게 가능성을 열어두시되 그냥 그 고민을 좀 사전에 해두시면 실제 시공 사례들을 딱 봤을 때 조금 더 명확하게 고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촉진계적으로 어떤 거 사세요 보다는 판매자의 추천을 많이 들어보시는 걸 권장한다. 그래서 여기서 경계해야 될 건 뭐냐면 저도 이제 일을 한 15년째 하다 보니까 제가 뭐 100% 맞진 않아요. 근데 여러 사례들의 고객님들 의뢰가 오거든요. 그럼 보면은 제가 쭉 이런 포트폴리오를 보여드려요. 고객님 반창에 이렇게 블라인드 할 수도 있고 우드 할 수도 있고 반창 할 수도 있고 전체창 할 수도 있습니다. 쭉 보여드리면 어디는 이렇게 하지 말라던데요? 어디는 이렇게 하면 틀리던데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던데요? 근데 우리가 지금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에요. 1 더하기 1은 2다? 그거면 저도 당연히 2라고 하겠지만 이 디자인이라는 영역은 맞고 틀리고도 아니고 뭐 이게 정답 이런 게 없어요. 사실
정답이 없는 시장에서 뭔가 어떤 게 딱 틀리다. 무조건 이렇게 사야 된다. 이거는 좀 경계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제 상담이 정답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정답을 설명하기보단 고객님이랑 같이 정답을 찾아가려고 노력하거든요. 이 집의 정답인 게 저 집의 오답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는 저 집에서 정답이라고 산 게 나랑은 안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뭔가 공통적인 딱 그 공통점을 찾는 게 아니에요. 다름이 인정이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어떤 업체가 저렇게 사면 틀리대. 근데 난 그게 맞거든? 그럼 나는 그렇게 사면 되는 거예요. 왜냐면 그게 틀리다고 한 사람이 우리 집 와서 사는 게 아니라 내가 거주할 집이고 내 아이가 쓸 방이고 내 남편이 오피스로 쓸 방인 거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침대 그렇게 놓으면 망한다라는 표현이 잘못된 거네요. 그럼 그거는 아까 제가 그래서 사전에 전제를 깐 게 영역이 좀 다르죠. 아까 제가 말했던 책상, 붙박이, 침대 얘네들은 정답이 있는 영역이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게 커튼 쪽 일은 사실 정답이 없고 좀 유연하다라고 말한 게 항상 저희가 마지막이에요.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루카 부장님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냐면 커튼 먼저 달아놓고 가구 사러 오는 집들 별로 없어요. 무슨 뜻이냐면 이런 큰 사람들은 건설사가 집을 져놓을 거고 거기에다가 누군가 인테리어를 하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가구를 사겠죠. 그 다음에 그 모든 순서에 맞게끔 패브릭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루카 부장님 이렇게 막 아까 막 수납형 침대 말했어도 그게 과연 1200세대 다 팔릴 수 있을까? 아니라는 거.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게 한 600세대 팔렸다 칠게요. 그럼 그 600세대는 수납 침대가 들어간 거에 맞게 제가 디자인을 해드리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 내가 커튼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루카 부장님 이렇게 침대 팔아주세요가 아니라 루카 부장님처럼 그런 큰 덩치들이 딱 했을 때 우리가 그걸 맞추면 돼. 근데 나머지 600세대는 뭐 A사에서 샀어. 그럼 우리는 A사 거에 맞게 디자인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튼은 조금 더 이런 정해진 건축이나 약간 마무리 투수 같은 느낌. 맞아요. 하네요. 건축이나 가구처럼 그러니까 건축을 할 때 그렇잖아요. 창문이 여기 있는 게 정답이 아닙니다. 창문 없애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정답이 있는 영역인 거예요. 근데 디자인은 커튼은 또 그렇지 않을 수 있어서 저의 개인적인 추천은 좀 가능성을 많이 열어두고 오시는 게 좋고 경계하실 건 그 가능성을 닫아서 어떤 업체가 뭔가 이렇게 딱 이게 맞아요 이게 정답이에요 이거 내가 뭐 커튼 일을 오래 했는데 다 이렇게 해요 이런 워딩은 조심하면 좋다. 왜냐면 여기서 떠들고 있는 저도 인제 커튼 15년 차예요. 근데 나도 어디 가서 아 고객님 제가 커튼 일을 15년 해보니까 이렇게 사야 돼 이게 맞아 아 그거 다 틀려 이거 엄청 좀 조심스러운 상담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항상 제가 경계하는 건 그런 단순함을 좀 많이 경계합니다. 예, 5구 타입에 들어갔을 때 제가 몇 가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캐드 작업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어떤 유격이라든지 특히 결로 같은 것들이 이제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통풍성 있는 그런 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FOG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기존에 있는 옵션 색깔하고 최대한 유사하게 예, 좀 튀지 않고 좀 얌전하게 이렇게 가는 그런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많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모습이 바로 여러분들의 아파트보다 훨씬 더 작은 이런 5호 타입에도 이렇게 붙박이를 한답니다. 이런 식으로. 예, 그래서 이렇게 포그 그레이라는 색상으로 이렇게 하고 드레스룸 안쪽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저희가 조금 뭔가를 옵션을 스타일러를 집어넣는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화장대를 집어넣는지 이런 옵션을 하는데 이런 거는 아마 우리 엘프라도 분들하고는 조금 상관이 없는 부분일 거예요. 요거는 제가 넘어가고 제가 말했던 게 이제 이런 거예요. 홈바 같은 경우는 여기 잘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기역자로 좀 꺾는 거라든지 또는 이제 플로팅 선반이라고 하면 이런 모습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위에는 이렇게 떠있는 이런 상황들을 좀 저희 소비자분들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다 소비자들하고 같이 고민해서 만들어지는 그런 상황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드렸던 침대가 닿기 때문에 밑쪽은 저희가 그 댐핑 기능이 있는 밑에는 슬라이딩으로 하이브리드로 만들었고 위쪽은
여다지로. 왜냐면 침대 매트리스가 이제 딱 여기서 걸리기 때문에 위에는 여다지로. 네, 이렇게 좁을까? 우리 집이? 예, 네, 많이 좁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전점검 가시기 전에 기존에 기성가구 가계약하셨던 것들의 사이즈를 다 재고 올라가서 재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280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문이 330인데 열려야죠. 어떻게 보면. 근데 안 열리잖아요. 네, 그래서 이 침대하고 맞닥 떨어지는 부분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슬라이딩을 하고 이 위쪽은 이렇게 여는 이런 하이브리드 제품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예, 저희밖에 안 만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게 스위치를 옆에 측면으로 뺀 모습을 보시면 돼요. 이렇게 측면에 저희가 이 스위치를 빼버린 그럴 경우는 이제 완전 옆에 붙겠죠.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공간이 데드 스페이스인 게 끝까지 이렇게 쓸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게다가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바로 이렇게 붙박이를 했을 때 아니 너무 좁아져 있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헤드 있는 침대보다는 쭉 한번 보여드리면 바로 이런 수납형 침대. 근데 이 침대도 색깔이 같아야 돼요. 이런 식으로 붙박이와 침대 색상을 같이. 그래서 저희는 사실 이거를 수납 침대라고 표현하진 않고 약간은 엎어진 붙박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아까 오구 타입에서 말했던 붙박이 안에 침대인데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수납이 많이 날아가니까. 근데 사람마다 이제 좀 다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집에 만약에 붙박이 플러스 침대를 하시게 되면 이런 모습이 연출될 거예요. 그래서 헤드 없고 딱 매트리스 크게 맞으면 이렇게 슈퍼 싱글도 두 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이들 방에도 이렇게 아이가 세 명인 경우도 있거든요. 5구 타입인데도 이럴 경우는 이렇게 침대 두 개를 해서 일단 잠자는 방 하나 정도는 확보를 하는 게 맞고 여러분들이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되는 게 지금 요 정도 공간밖에 안 남다고 하는데 이거보다 더 안 남아요. 이거는 지금 40평형대 지금 신축 117 타입의 방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작아요. 그들 역시 똑같은 크기의 붙박이 옵션을 한 상황에서 헤드가 없는 침대를 놔도 얘네들도 지금 이 공간밖에 안 남아요. 아, 이 공간밖에 안 남아요. 그러면 117 타입이 이 공간이 남으면 5구 타입은 얼마나 공간이 없냐? 5구 타입은 여기에 붙박이가 아마 달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구를 사기 전에 전혀 생각을 안 한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한번 강조를 하는 거고, 요게 이제 저희가 요즘 밀고 있는 그 러비노움이라는 그 가변형 책장인데 아예 그냥 위에까지 수납을 최대한 많이 올리는 게 그게 이제 저희가 좀 지향하려고 하는 그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위에 있는 공간들이 다 날아가거든.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들 방을 갖다가 아예 이렇게 세트로 맞추는. 그래서 제가 이거 말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영상 몇 개를 제가 링크를 시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점검 전에 특히 우리 59A, C 타입 분들 아직 사전 점검 동행 그 자리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신청해 주시면 염실장하고 저하고 우리 냉장고 팀 리브싱크가 아마 동행을 해가지고 그 집에 대한 설명 영상을 찍어드리면서 또 고객님한테 1대1 맞춤을 해드릴 거여서 저희가 많이 가진 않고요. 아마 59 B 타입은 한 2세대 정도만 모집하면 나머지 59 BD 타입은 이미 신청이 만료됐기 때문에 A 타입, C 타입 같으니까 타워형 두 분만 제가 더 모집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선보이는 거는 바로 이 러빈홈이라는 주문 제작식 오픈형 책장인데요. 이게 특징이 타공이나 실리콘 마감이 필요 없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옮기실 수가 있어요. 이사를 갈 때나 아니면 이사 말고 이제 본인의 집에서 좀 위치를 변경하고 싶을 때 변경도 가능하고 칸도 추가를 할 수 있고 어떤 수납 솔루션을 우리가 소위 가는 레고처럼 이렇게 위치나 어떤 추가 사항이나 뺄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이 실질적으로 제일 인기가 있었던 게
이게 이제 이런 알파룸 서재, 신랑분들의 서재는 학생 방에 원하는 부분으로 꺾거나 책상을 함몰시키거나 아니면 이런 공간 같은 경우는 프린터기를 조금 함몰시킬 수 있거나 뭐 컴퓨터를 양쪽으로 놓고 이런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색상은 화이트와 서재 오크 이 두 가지 색상으로 저희가 지금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납이 가능한데 만약에 이런 이동식이 좀 싫고 좀 인테리어처럼 좀 고정되어 있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저희 쪽에서 이렇게 주문 제작 자체가 가능해요. 약간 우리가 소위 말한 인테리어 업체에서 이제 바닥이나 대리석이나 이런 여러 가지 시공을 할 때 이렇게 방까지 좀 의뢰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브라스코에서는 이런 단품 자체만 이렇게 짤 수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좋아하시죠. 이 부분은 지금 뭐냐면 보통 주니어장을 많이 저희가 설치를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저희가 설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기존 건설사하고 비슷한 색깔, 거의 동일한 색깔로 아예 수납형 침대를 짜서 약간 좀 같은 세트로 마침 옵션에서 이렇게 파생한 것처럼 옵션에서 고르신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게 이제 저희 목표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알건 일반 가구점하고 틀린 게 이런 식의 주문 제작이 일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드 스페이스가 나오면 안 돼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좀 조언 드리고 싶은 게 어떤 아파트 단지든 실제적으로 이제 주니어장을 이제 하나를 복사를 하고 싶은 분들이 계신데 이거 색깔은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그냥 대표적으로 그냥 이렇게 좀 카탈로그 이쁘게 나와서 저희가 핑크와 스카이블루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 좀 화이트한 얌전한 색깔들이 많이 이제 구매가 되겠죠. 근데 잘 보시면 이 차입니다. 기존 건설사 쪽에서 많이 제공되고 저희들이 좀 복사를 하고 싶은 형태가 이제 이 옆구리에 책장이 노출되어 있는 형태인데 제가 이거를 그리 추천하지는 않아요. 이게 은근히 먼지가 많이 쌓입니다. 차라리 이거보다는 같은 형태지만 이 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거울이 이런 식으로 문이 달려 있어가지고 따님들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화장품이나 작은 물건을 적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용도로 맞추는 작은 방 붙박이가 훨씬 더 실용적이더라고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은근히 필요 없는 물건을 적재하게 되고 실질적으로 이 안에 있는 공간이 이제 그만큼 죽어버리는 거죠. 얘보다는 얘가 수납 능력이 뛰어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냉장고장이나 홈바 관련 부분인데요. 많은 분들이 이제 냉장고장에 대해서 관심인데 제가 미리 영상에 앞서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냉장고 단품만은 취급하진 않아요. 가격대도 안 맞으실 거고요. 근데 기존에 있는 붙박이를 하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서비스 측면에서 그 집들 한에서는 서비스로 제공하는 건 아니지만 시공 자체를 저희가 해드리는 게 저희 브라스코에서 우리 브라스코의 누림에서 이제 하는 형태는 이쪽에 철심을 박아요. 그래서 이 상부장이 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진으로 보여드리면 처음에는 잘 있다가 이 부분, 이 중간 부분이 좀 처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 쪽에서 시공을 하면 여기에 시스템 에어컨에 그 앙카 박는 것처럼 어떤 고정 장치를 저희가 따로 하기 때문에 이게 1년이든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계속 이 상태를 유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도 많으신 게 이제 김냉 대신에 홈바를 하려고 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건 뭐 어렵지는 않고요. 지금과 같은 경우는 예전 사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거의 자재 색깔을 맞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수원 프리조자이에서 어떤 분이 좀 애매한 공간이어가지고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함몰시키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화이트 톤으로 전체를 냉장고장과 더불어 맞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홈 스타일링 받으러 오시면 제가 이런 필름지를 직접 파는 사람은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 그 기존에 구매하신 냉장고하고 매칭이 되는지 정도는 제가 좀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는 건 바로 스타일러인데요. 드레스룸에 이런 식으로 아니면 어느 곳이든 일단 스타일러 부분을 이렇게 조금 만들어 놓는 것이 좀 여러 많은 분들의 관심사예요. 그래서 일단은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접 짜드린 거고요. 기존 붙박이 같은 걸 할 경우에는 이쪽 한 측면에다가 이렇게 위에는 비어있지 않게 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존 이제 드레스룸 같은 경우는 그 부족한 공간을 좀 선반을 절대서 스타일러 공간을 확보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이제 되는 단지가 있고 안 되는 단지가 있는데, 이것도 말 그대로 단품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쪽에 이제 좀 어느 정도 붙박이를 구매하신 분들 한해서 이런 스타일러 부분을 따로 말씀을 해주시면 그때 저희가 따로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은 이제 붙박이 한쪽 켠에 이렇게 집어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이거는 이제 사람마다 취향이 틀리니까 이건 뭐 어떤 게 정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스타일러 이외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드레스룸을 추가적으로 짜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거의 건설사하고 비슷한 사양 또는 이거보다 훨씬 더 품질이 좋은 사양의 이런 드레스룸을 되게 저렴한 가격에 제공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은 분들이 이거를 조금 이용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여기서 특이한 점 바로 기존에 우리 알고 있는 이런 약간 노출식 그런 드레스룸도 물론 사람들이 많이 찾지만, 요즘 저희 브라스코에서는 문짝을 달면 이제 어떨 때는 간섭이나 너무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아예 이런 식으로 짜는 드레스룸을 많이들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드레스룸 같은 경우도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붙박이하고 다르게 위에가 마감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어떤 벽지 유실 마감이 안 생겨요. 기존 인테리어 업체에서 하는 방식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데드 스페이스를 최대한 줄였기 때문에 정말 붙박이처럼 쓸 수 있는 드레스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격이 생각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지금 옷이 많은 신혼부부들한테 좀 인기가 많은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아예 이 집은 투자 대상이 아니라 오래 살 것이다. 자, 이런 분들은 바로 저희가 요즘에 서울 쪽에서 시공을 많이 하고 있는 이 하이엔드 제품이라고 하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조명을 꺼놨을 때는 흑경으로 보이고, 조명을 켰을 경우에는 이제 속이 보이는 이런 오픈식 유리 드레스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자세히 보시면 기존에 있는 제품들은 LED바를 이제 이런 식으로 세로로 많이 파생을 하거나 이렇게 노출형으로 했는데, 저희 브라스코 누림에서는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이 벽체 안쪽에 이 LED가 한 무리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보일 뿐만 아니라 아예 간섭이 안 생기죠. 그러니까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코드를 안쪽에 있었던 코드를 바깥쪽으로 좀 빼는 형태. 그래서 일단은 어떻게 보면 이런 노출형 또는 어떤 히든 플레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는 이런, 낮에는 속이 안 보이지만 주인이 들어갔을 때는 이쪽에 센서가 있어서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이제 이런 형태가 뭐 어떤 특정 지역을 운운하면 물론 안 되지만 저희 이쪽 서울 쪽 중에서도 송파 강남 쪽에서는 가격이 조금 센 한이 있더라도 아예 이게 이제 계속 살 집이다, 더 이상 이사는 안 갈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이런 좀 좋은 퀄리티의 제품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B2B 가격으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그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강남의 인테리어점에서 받는 견적의 한 반절 가격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잘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붙박이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얘기가 좀 달라지겠죠.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성장은 바로
요 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 홈스타일링 받으신 분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싫어하는 부분입니다. 또는 이런 식으로 이 위에 있는 공간이 비어있는 이런 데드스페이스, 예, 이런 거를 이렇게 결코 좋아하진 않아. 이거는 물론 비어있는 공간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육안상으로는 이게 천장으로 느껴지잖아요. 선이, 어떤 종선이 하나가 이렇게 그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 잘 보시는 것처럼 저희 브라스코는 아예 끝까지 올라갑니다. 게다가 자재를 맞추죠. 거의 자재를 비슷하게 맞추기 때문에 예, 어떤 천고가 좀 더 높아 보일 거예요. 이제 대부분 아파트들이 왜 천고가 2300 정도 되잖아요. 이걸 2400처럼 보이게 하는 게 예, 저희가 이른바 마이너스 몰딩이라고 말하는 부분인데, 실제적으로는 아주 비싼, 좀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인테리어 업체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이제 턴키로 이거를 해주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접하는 그런 인테리어 업체에서는 아무래도 이 턱이 항상 존재를 해요. 이유를 물어보신 분들도 있는데 이게 귀찮아요, 작업이.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커튼박스 안에까지 안에 있는 인사이드 그 마감재가 들어가고, 겉에 있는 문은 거의 여기에 간섭이 안 생길 정도로 예, 천장까지 뻗어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이런 장관이 펼쳐지겠죠. 예. 거의 마감이 인테리어를 한 것처럼 착각할 정도로 예, 어떤 마감섬이 없는 거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좀 독특한 경우가, 보통 이렇게 창문이 거실에 나와 있는 케이스에는 정말 애매한 게 붙박이를 놓기도 좀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예, 바로 이 마이너스 몰딩을 이용하기 때문에 여기 지금 빛이 들어오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 예전에 롯데캐슬 동탄역이라는 아파트에서 이런 좀 애매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 평형 타입 있었는데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예 이런 식으로 이 부분을 이렇게 막아버리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거는 전형적으로 제가 제일 상담할 때 많이 쓰는 사진인 게, 기존에 건설사가 쓰고 있는 자재와 저희가 쓰는 자재가 거의 이제 이질감이 안 생기게 한 벽으로 느껴지게끔 하는 이런 그 마이너스 몰딩 방법이 이제 저희가 굉장히 많이 미는 그런 방식이고, 실제로 잘 보시면 이 손잡이조차도 색깔이 틀린 게 저희가 싫어서 손잡이 부분까지, 이게 잘은 안 보이지만 지금 이 사진에서는 이게 그냥 하나의 패널 또는 하나의 아트월처럼 보이게 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잠깐 영상을 한번 볼게요. 컬러 한번 맞춰볼게요. 여기는 보세요. 색상은 완전히 똑같은 건 알아요. 제일 비슷할 겁니다. 사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맞추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컬러 매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을 저희가 매칭시키고 마이너스 몰딩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원래 옵션보다 더 옵션 같은 붙박이장, 가격은 반절 가격에, 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사진은 조금 의미가 틀린 부분인 게, 이제 요즘에 화장대를 없애버리려고 하거나 아예 없는 그런 경우도 있는데 갑자기 화장대를 다시 만들어 달라, 또는 알파룸이 있더라도 사실 저희 남편분들이 은근히 자기 서재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도 집어넣을 수 있는 케이스인데, 이제 제가 이 사진을 지금 보여드린 이유는, 사실 붙박이는 붙박이로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이렇게 간접 조명까지 예쁘게 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간지도 나고 실용성도 괜찮죠. 왜 그러냐면 또 마이너스 몰딩이다 보니까 천장도 좀 높아 보이고. 하지만 이 사진의 의미는 이런 식으로 완벽하게 인테리어처럼 보이게 어떤 기성장을 설치할 수 있는 케이스는 지금 현재로선 저희 브라스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 모든 고객님의 니즈에 맞출 수 있다는 그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고, 예, 요즘에는 트렌드가 안쪽에는 이런 식으로 약간 대리석처럼 하고 겉에는 굉장히 심플한 무광톤을 하는 게 이제 조금 그 유행을 하고 있고, 저희는 무조건 이 제로자재를 씁니다. 이런 식으로 공장 직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 제로와 이 원을 병행 사용하는 데가 많아요.
근데 병행 사용을 했을 경우에 이 제로만을 강조를 하겠죠. 저희는 겉과 속이 모두 다 이 제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가장 쉬운 구분 방법이 냄새가 안 나야 돼요. 저희 쪽은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소개를 많이 시켜주시고 또 하셨던 분이 이사 가면 또 하고 이제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저희가 대체적으로 이제 쓰는 자재들은 다 대기업 자재들을 쓰고 있고 외국 자재도 돌아가지고는 있지만 일단은 이 힌지 부분 같은 경우는 무조건 국산을 써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야 AS가 수월해요. 나중에 붙박이 같은 경우는 2, 3년 뒤에도 AS가 납니다. 근데 붙박이는 바꾸진 않죠. 소파처럼. 그래서 이런 식의 특징도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 요즘에 나온 신제품이 이 대리석처럼 나오는 자재라던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 건설용 자재하고 거의 상이한 이런 자재를 저희들은 주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듯 안 한 듯. 이번 건 같은 경우는 좀 소형 평형 때에만 적용이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제가 원래는 좋아하지는 않았던 부분이에요. 예전에 타사들이 이거를 많이 격려를 했을 때 저는 좀 반대했던 편인 게, 이 침대 양쪽으로 타워형 붙박이를 세우는 거는 사실은 제일 중요한 수납을 생각보다 많이 못하기 때문에 이제 제가 좋아하지는 않았는데, 왜 브라스코에서도 이제 결국은 이런 방식을 쓰게 됐냐면 건너편에 우리 세컨 TV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 중요한 거는 바로 냉장고장에서도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런 떠있는 선반들이 생각보다 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매를 할 당시에 이걸 굳이 언급은 안 하겠죠, 판매자는. 근데 이제 사용자들이 쓰면서, 그리고 저희 브라스코 같은 경우는 단골들이 계속 몇 년 뒤에도 찾아오기 때문에 저희 가구 얘기만 경험담을 해주는 게 아니라 쇼파는 잘 쓰고 있는데 아직까지 확실히 장은 좀 처지더라고, 이런 식으로 그 간접 경험이 많아요 제가. 그런 제보들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안쪽에 그 메탈 파이프를 집어넣어서 어떤 그 처짐 현상을 좀 더 방지를 했기 때문에 아예 이렇게 침대랑 같이 일체형으로 짜는 경우도 있고, 기존에 있는 침대를 다른 데서 가지고 오시거나 구매를 하신 분들은 이 사이즈만 알려주면 제가 최적화된 상황으로 이걸 이제 좀 알려드리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침대를 먼저 구매를 하기 전에 이 설명을 저한테 한번 들으시면 차라리 거기에 맞춰서 또 침대 사이즈를 한 번 정도를 체크 받으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침대가 또 너무나 커져버리게 되면 이 수납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좀 애매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항상 신축 아파트 경험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전 점검 끝나고 이 치수가 어느 정도 나와 있는 상태에서 좀 수납과 침대과의 그 문제를 같이 해야지, 이미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기성장을 놓는 거는 어차피 이 안에 있는 수납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이불장이 됐든 선반이 됐든 이거에 대한 초이스가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조금 어떤 색상 같은 거는 상관이 없지만 그거는 어느 회사든 다 맞춰주는데, 이 안에 있는 내부 그 상황을 어떻게 해야 좀 유용하게 쓸 수 있는지는 이제 저희 쪽에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게, 저희 브라스코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대기업 브랜드 한 세 군데 이외에는 이런 CAD로 대응을 하는 데가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H사, L사의 CAD는 기성가구로 배치하는 거에 대한 CAD 도면일 뿐이지 이렇게 주문 제작을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CAD는 저희가 지금 결국 국내에서는 유일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런 과정을 저희가
예, 처음에는 제가 간단한 스케치로 이렇게 좀 알려드리고 나중에는 이런 CAD를 통해서 정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예, 짜드리기 때문에 예, 어떤 그런 데드스페이스라든지 좀 무용지물인 그런 공간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자는 차원에서 한번 보여드리면 이건 이제 제가 직접 스케치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제가 어떤 거실이 됐든 어떤 알파룸이나 어떤 다이닝룸이 됐든 제가 그 상황에 따라서 모든 거리라든지 치수 또는 그 가구의 주문 제작 가능 여부 이런 거를 제가 판단을 하면서 이 집 같은 경우는 이 고양이 캣타워가 굉장히 신경이 쓰였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밸런스를 주문 제작을 해드렸고 이렇게 안마의자가 있는 경우는 진짜 애매해요. 제가 좋아하는 상황은 아니지만 고객분들이 놓으시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이거를 인정을 하고 여기에 맞게끔 뭔가를 이제 저희가 좀 짜줘야겠죠. 그래서 코너를 이렇게 거꾸로 돌린 거예요. 예컨대 이 집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는 식탁 자리가 너무 좁아서 아예 방 하나를 다이닝룸화 시키는 케이스고 자 이게 저희 브라스코 고객분들이 사실 제일 좋아하는 스케치인 것 같아요. 매번마다 설명하지만 일본말을 쓰면 안 되겠지만 임팩트를 위해서 이런 왁구 프레임을 이렇게 스카이뷰로 한번 어느 정도 좀 이런 식으로 좀 홈스타일링을 받은 상태에서 그 입주를 준비하는 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된다곤 하더라고요. 저희 클라이언트들 말로는. 어쨌든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